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졸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뭐 수급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개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6,800억 정도 들어왔고, 코스닥은 1,400억,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도 양매도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2,400억, 외국인들이 많이 팔죠. 그 중에도 사는 종목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좋은 종목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이 있다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료 종목을 얘기하면서 강연회 때 하림 얘기했었죠. 오늘 급등하죠. 예, 닭고기 하림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라고 우리가 봤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어제 기억하실 겁니다. 강연회 보신 분들은 하림 말씀을 드렸었어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이렇듯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딸 때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땡길 수 있는 건 외국인인데, 여기 또 저항대 있죠? 여기 공간이거든요. 요 공간이 있거든요. 요 공간에 개인들이 오늘 많이 산 게 삼성전자거든요. 개인들이 오늘 매수 금액이 큰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아직은 뭐 삼성전자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시세를 못 넘어오는 자리예요. 외국인 기관들 양매도가 들어오잖아요. 계속 막 때리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당분간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을 찍혀야 하거든요. 실적이 찍혀야만이 그때 움직일 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4월 중순 되면 삼성전자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미리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줘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또 사는 종목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안전한 종목들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오늘 뭐를 샀나 이렇게 보면 돼요. LG화 오늘 샀죠? 네, 공간, LG화 이런 거 사 따라가는 거예요. 신한주죠? 그죠? 금융주, 그 다음에 LG유플러스, KB금융, 그 다음에 하나금융주. 아!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좀 샀구나 라는 것들이, 그러면 금융주 위치로 보는 거예요. 신한지주, 그 다음에 KB금융, 이거 좀 싼데?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하나금융주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요 공간 있네? 이거 보겠어.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좀 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종목 발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월달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게 뭐냐면, 먹거리는 뭐 지금 당분간은 계속 사료값이 올라갔으니까 닭고기 육개주 보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산주는 뭐 CJ 시푸드가 대장이잖아요. CJ 시푸드, 그린푸드 막 이런 걸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것도 4월달에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인 거죠. 이제 수란배 타는 거죠. 이제 사료가 올라갔으니 육개하고 그 다음에 그 수산물, 이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시멘트값이 문제거든요. 한일시멘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좋죠. 예, 한일시멘트도 공간이 있죠. 시멘트 관련 좀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고려시멘트, 이거 봐봐. 이거 자리 좋잖아요. 이게 공간이 다 있거든요. 시멘트 관련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휴니드, 그 방산 관련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방산 관련 좋죠. 여기 매집 잘 돼 있죠. 예, 매주 잘 돼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근데 실적 괜찮고 움직일 수 가격 좋잖아요. 그러면 순위도 한번 보고, 항공우주 여기 대장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싸다, 올라갈 길이 많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항공우주하고 그 다음에 방산주가 세니까 순위도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엔터주들, 싸이월드 또 이슈가 되면서 오늘 좀 움직였던 게 몇 종목이 있거든요. 뭐 NHM 박스, 그 다음에 단알 이런 것도 움직였고, 진유뮤직 이것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진유뮤직도 세게 움직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큐브엔터. 근데 지금 우리가 종목을 편입할 때 꼭 잘 봐야 되는 게, 감사보고서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하자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감사보고서가 제출돼 있는지. 다 제출된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하면 이제 코로나도 벗고 밖에 나가면 미용 장비들이, 미용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도 움직였으냐, 옷 패션 플랫폼, 이런 옷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좋아요. 실적도 좋잖아. 얘 움직일 때 됐잖아. 패션 플랫폼, 이게 아이디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한세실업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어요. 실적 좋고 아주 위에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세실업, 패션 플랫폼 이런 것들, 이제 의료 관련주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봐야겠어요? 아까 금융주, KB금융 이거 보면 되고, KB금융, 그죠? 이거 열려있잖아, 이거. 그 다음 외국인도 오늘 사는 거 많이 산 거, 하나금융. 하나금융지주 보는 거고.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금융. 이것도 공간 있네? 그죠? 그 다음에 KB금융. 그 다음 신한지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비트코인 활성화, 비덴트 보면 되고. 그죠? 이렇게 활성화 방이야.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들 양매수 들어왔잖아요. 또 외국인들이 29만 주 들어왔거든요. 네, 29만 주 들어왔거든요. 이거 공간이 있잖아.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는 현대 글로비스 얘기했잖아. 글로비스 잘 봐야 된다. 왜? 중고차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지금은 신차보다는 중고차 시장이 커. 그래서 그 기아 현대차 중고 인증 중고차를 보려면 현대 글로비스가 담당을 한다. 그 가장 유명한 거는 탁송, 배송, 물류 쪽. 이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중고차 시장 영향을 가장 많이 보는 게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잘 가잖아. 움직이잖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쉽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삼성전자 지금 물탈 필요 있냐 없냐 이거진 거야. 뭐 내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그 다음에 KT 좋다고 그랬죠. KT 외국인들 계속 많이 샀잖아요. KT 왜 많이 사요? KT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 KT 종목, 그죠? 최근에 많이 KT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자, 현대중공업. 자, 이런 것도 매기가 외국인들 매기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 왜 매수하는 거지? 예, 우리가 왜 그럴까? 왜 매수하는 거지? 왜 외국인들을 많이 사는 건가? 이런 게 우리가 잘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MSCI 5월 정기 변경에 현대중공업과 KT 편입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그럽게 많이 사잖아. 봐봐, 이게 똑같이 수급 들어와요. KT 보면 외국인 기관 양매수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 또 봐, 현대중공업 볼까? 현대중공업도 양매수 강하게 들어와요. 볼까요? 7216 봐봐. 그죠? 똑같이 들어오잖아. 외국인들 강하게 들어오면, 야, 외국인들은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많이 보는구나. 실적과 그다음 모멘텀을 보는구나. 그래, 현대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MSCI 정기변경권 때문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들 두 개, KT하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종목 발굴하는 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종목을 내가 발굴해 내가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여요. 제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가져가가지고 종목을 이 김영구 멘트로 이 종목을 추천했을까? 이 종목 왜 보라고 할 거야? 이 종목에 관심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뺏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뺏어가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공부방에 하잖아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공부방 할 때, 여러분이 들어와서 무조건 뺏어가야 돼요. 하나씩 아는 거죠. 어제는 우리가 강연회 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센 것들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라고 했더니 많이 움직여요. 하나 잡았잖아요. 그 다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의 아이디어. 이제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지. 시멘트, 그 다음에 육개, 수산,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해지니까 옷 입어야지. 맞죠? 예. 플랫폼 관련주들. 패션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한세실업, 의류 관련주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KT.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MSCI 정기 변경에 이슈가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외국인 상구로. 그 다음에 방선주 실적이 좋거든요. 휴니드, 항공우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싸이월드 쪽에 영향을 주는 있는 플랫폼 기업들,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큐브엔터 관련주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압축시켜서 보면 돼.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 우리 같이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매번 강연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